오늘 관음제일을 맞이하여 원래 우리 총림에 수많은 강사 스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요새 학인 스님들, 유런 스님들 다 방학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소임자인 제가 법문을 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학이 끝나면 강사 스님들 법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많이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법문품도 많이 읽고 하는데 그렇게 관음신앙을 하다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제해 준다는 것은 잘 알지만 구체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언제부터 역사적으로 기원했고 석가모니 부처님과는 어떠한 관계이며 또 관세음보살님의 이에 관련된 문화재는 또 무엇인가? 또 관세음보살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걸 위주로 해서 법문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님이시죠. 관세음보살님의 정확한 뜻은 모든 곳을 살피는 분 또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몸으로 중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투시어서 보문시현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현재 이 세상의 사바세계에 우리 중생들의 고난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주 활동이시지만은 본래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계시니까 이 사바세계에 관세음보살님을 아바타로 파견하신 거죠, 파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티벳, 중국, 일본, 대만 이 대승불교권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대승보살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소승불교권에서도 굉장히 관세음보살님은 널리 신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 그 관광 갔을 때 보면은 이막 이런 아가씨들이 관세음보살님 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거 많이 보셨죠? 그만큼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앙은 소승불교권에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기 때문에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쓰고 있는 보관에 보면은 부처님이 한분 조그만하게 계시지요. 그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에부터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중생의 난파, 화재, 살인, 도둑, 사나운 짐승들로부터의 피해, 이 각가지 고난으로부터 중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놔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대략 일곱 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관음,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관세음보살 도량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보관을 써 있기도 하고 연꽃을 들기도 하고 정병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관음 관세음보살님은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연꽃을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이 연꽃이 중생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상징하고 그 불성을 상징하는 연꽃을 들고 있는 것이 성관음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두 번째, 십일면 관세음보살님이 있습니다. 십일면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들 석굴암에 가면은 석굴암 그 내실에 본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큰 부처님.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그림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봐서는 안 보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조각이 십일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십일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11개의 또 다른 관세음보살님 머리가 새겨져 있는 것을 십일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수경에도 십일면 관세음보살 나오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천수관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흔히 많이 들었죠. 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몸은 황금빛이고 얼굴은 27면입니다. 그리고 팔은 양쪽에 20개씩 총 40개입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생사윤회 속에서 미혹된 중생의 세계를 25가지로 분류해서 그 25가지 세계 안에 있는 중생들을 끊임없이 제도한다고 해서 실제 팔은 40개이지만은 천수천안, 천개의 손, 천개의 눈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끊임없이 악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보살님들이나 불자님들이나 저나 뭐 우리 범부 중생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악업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구제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부득불 천개의 손, 천개의 눈으로 정신없이 사정없이 우리를 구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 대비하시고 정말 눈물겨운 이 구제 구원과 구제의 대자 대비심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악업을 줄이고 또 늘 관세음보살님 참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중요한 문화재는 일전에 작고하신 2020년도에 작고하신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님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신 고려 천수 관음보살도가 가장 유명하고 유일합니다. 오늘날에 와가지고 천수 관음도는 많이 그려져가지고 흔히 있지만은 고려나 조선시대 때 그려진 그림 중에서는 이 고려 관음보살도가 가장 유명합니다. 보물 2015호입니다. 네 번째 준재 관음. 준재 관음 역시 천수 관음이나 11명 관음처럼 천수경에 나오죠. 예. 준재 관음은 18개의 팔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으로서 준재 다라니를 설하셔서 해탈시킨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많이 모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불공 견색 관음. 견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촘촘한 그물을 뜻합니다. 이 촘촘한 그물이 왜 관세음보살님 이름에 속해 있을까요? 그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 대비하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자 대비하신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촘촘한 그물을 펼쳐놓듯이 중생이 악업으로 인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그물로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관세음보살님은 끊임없이 또 빠짐없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마두관음. 마두라는 것은 말의 머리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머리 위에다가 말의 머리를 얹은 관세음보살님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정진하지 않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마두관음 상을 관음가듬이 생겼다고 합니다. 티벳에서 주로 모시고 있고 그 관세음보살님 머리 위에 있는 말머리는 굉장히 눈을 부릅뜬 무서운 모습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진하지 않는 중생을 경책하기 위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천수경에 나오는 여의륜 관음보살, 여의륜 보살 마하살 이렇게 천수경에 나오지요. 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천수경에 나오는 11면 보살 마하살, 여의륜 보살 마하살.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를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이 여의주가 어떤 소원을 들어주느냐. 세간에 이 세속에서는 금은보화 재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소원을 들어주시고 출세간, 출가하신 출세간에는 지혜와 자비, 출세간의 자들에게는 출세간의 스님들에게는 지혜와 자비를 갖출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여의주로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여의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이 여의륜 관세음보살님은 또 여섯 개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섯 개의 팔이 의미하는 바는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의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을 가진 것으로서 성관음, 제일 첫 번째는 성관음이 본래 관세음보살님의 본신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변화신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관세음보살님의 기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이전에 전생의 수행자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자마자 자비와 연민으로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으로 놔두셨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관세음보살님 신앙이 발생한 곳은 인도인데 특히 3세기에서 7세기 인도 북부에서 가장 성하였고 1세기 무렵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으며 6세기경에 중국 전역에 관음신앙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특히 관음경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꾸준히 독송되었는데 3세기 이후에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보문품 열심히 읽으시죠? 예. 이렇게 현세를 우리 현세의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락보전에 가보면은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대세지 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죠. 또 우리가 백중 때나 49제를 모실 때 제일 먼저 호불을 하는 것이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관음세지 양대보살 마살 그러죠. 그만큼 관세음보살님은 정토종에서 대세지보살님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로서의 역할을 하며 죽은 이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협시보살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가장 많은 법당이 뭐죠? 대웅전이죠. 대웅전. 그 다음 제일 많은 법당이 관음전일까요? 아닙니다. 극락보전입니다. 예, 그만큼 극락보전에 아미타불 부처님의 협시보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역할입니다. 우리 현재의 살아있는 중생들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우리가 평소 잘 느끼지 못했던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역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관세음보살님 어디 계신가? 뭐 시방세계 우주 삼라만상에 다 두루 편재해 있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어디에 주석하고 계신가? 바로 태장계 만다라 팔려번의 서북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거기하고 연화부원이라는 곳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태장계라고 하는 것은 태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할 때 그 태자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속에 어머니 뱃속의 태아처럼 고귀하게 감춰져 있는 진리의 세계를 태장계라고 합니다. 이 태장계의 만다라에 팔려번, 팔려번이라는 것은 네 분의 부처님과 네 분의 보살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관세음보살님이 주석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태장계 만다라는 극락보전의 아미타 부처님 뱃속에 복장 유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경북 문경 대승사 아시죠? 예, 거기 용맹정진 많이 옛날에 요즘은 안 하는데 하는 곳인데 거기에 보물 1634호로 문경 대승사 극락보전 고려 금동 아미타 열의 좌상의 복장에 태장계 만다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면서 우리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에는 7세기 무렵에 관세음보살 신앙이 전해졌고 티베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살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라이라마 다 아시죠? 예, 그 달라이라마는 무엇의 후신이다? 관세음보살의 후신으로 티베트 사람들은 숭배하고 있죠. 예, 그것처럼 티베트에도 그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한번 가보신 분 있으세요? 예, 관광 다녀오신 분, 아 여기 있네. 거기 라싸에 가면 포탈라궁 있죠. 그 포탈라궁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주석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티베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음보살 신앙은 중국으로부터 6세기경에 들어왔습니다. 초기에는 현실적 구제를 위한 현세 구제적 성격을 띄었는데 점차로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로서 극락정토 왕생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어져 오다가 고려와 조선시대 때는 대중과 가장 친근한 현세 구제 신앙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일본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관음신앙이 넘어갔는데 7세기경에 일본에 두루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일본에는 그 나라, 교토, 오사카 특히 나라와 교토에 유명한 목조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14개의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나라에 있는 호류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범융사 가면은 큰 5층 목탑이 있습니다. 안쪽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가시 보신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호류사의 성보 박물관 역할을 하는 것이 대보장전인데 대보장전에 가면은 우리나라 고구려의 담징이 그린 금당 벽화가 하나 있고요. 12폭짜리 그리고 백제로부터 건너온 백제 사람이 조각했다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쇼토쿠 태자가 7세기에 건립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사찰인 세계문화유산 호류사에 한번 여러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거기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제에서 건너갔으니까. 그리고 관세음보살 봉은품. 관세음보살 봉은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세기경에 중국에서 법화경으로 편입이 된 경전이죠.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기만 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해탈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본품을 읽어보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염원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성난 파도도 잠잠해지고 높은 산에서 떨어지다가도 공중에서 멈추게 되며 참수형을 받게 되었을 때도 목을 치는 칼날이 부러지게 된다라고 하여서 관세음보살님은 온갖 재앙으로부터 중생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관세음보살님을 널리 염하고 또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참여하는 기도의 자세를 갖춰야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님의 대자 대비하신 구제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관음기도 도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특히 강화도 보문사 그리고 남해 보리암 그리고 양양의 낙산사가 대표적이죠. 또 최근에는 우리 통영의 연화도에 있는 연화사 거기도 가보면은 이렇게 해안 절경의 관세음 도량이죠. 그리고 여수 향일암도 관음 도량이죠. 중국이나 일본의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 응신이 33응신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32응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중생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32가지의 몸을
놔두시어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32가지 몸을 놔두시는데 그러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문화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현대의 그림은 많이 있지만 문화재로서 고려나 조선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잘 없는데 주로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아니면 일본에서 약탈해 갔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도 이제 본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데 그 그림도 정유재란 때 일본에서 약탈을 해간 그림입니다. 바로 전라도 영암 월출산 도갑사의 관음 32응신도입니다. 이 관음 32응신도는 명종 임금 때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명종은 어떤 임금입니까? 문정 왕후가, 문정 대비가 수렴청정한 임금이죠. 예. 원래 중종 임금의 아들이, 중종 임금의 두 번째 왕후가 장경 왕후였는데, 장경 왕후의 아들이 인종이었습니다. 근데 인종은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승하하지요. 그래서 중종 임금의 셋째 왕후인 문정 왕후가 자기 아들인 명종을, 12살짜리 명종을 임금에 앉히면서 발을 걸어놓고 뒤에서 수렴청정을 했었죠. 그러나 문정 왕후는 조선 전기의 세종 세조조 이후로 처음으로 유교 대신 불교를 숭상했던 큰 왕후였습니다. 문정 대비였죠. 그때 그려진 그림이 바로 전라도 영암 월출산 도갑사 관음 32응신도입니다. 이 관음 32응신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기 영단에 그려진 불화처럼 불화적인 요소보다는 조선 전기의 산수화적인 요소, 즉 산수화처럼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불화의 탱화의 양식을 따르면서도 조선 전기 산수화의 전형적인 작품으로서 굉장히 희귀하고도 가치가 높은 작품입니다. 명종 5년 1550년에 이 그림이 제12대 인종 임금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인종의 부인이었던 공의왕 대비가 발언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 쓰여진 그 명문에 따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29년 경술 4월 초하루 우리 공의왕 대비 전하는 인종대왕의 영혼이 정토에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양공을 모색해서 그로하여금 채색화 관세음보살 32응탱 한 폭을 그리게 하여 월출산 도갑사 금당에 봉안케 하였다. 이에 삼가 향을 올리고 예를 갖춘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그림을 그린 이자실이라는 분이 맨 밑에다가 신 이자실이 목욕 재개하고 향을 사르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금색으로 글씨를 작품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인종 임금의 정토 극락 정토 왕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32응신도를 그려가지고 궁중에서 그려서 영암 월출산 도갑사에다가 모신 것입니다. 이 작품의 크기가 2m에 이르는 대작으로서 실제로 보면은 그 장엄함에 압도가 된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작품은 정유재란 때 일본이 약탈해 갔고 메이지 유신 때 미술시장에 나온 것을 교토에 있는 지오닌이라는 사찰에서 구입해가지고 현재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제가 10여 년 전에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에서 소임을 살 때 주지스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주지스님이 일본 주한 일본 대사국에다가 공문도 넣고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토 지오닌 사찰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그림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문이 육중으로 여섯 가지 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그림을 숨겨놓고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다만 보관 상태는 조선 전기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호하다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진도 못 찍게 해서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그 지원인 안내하는 스님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휴대폰으로 얼른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휴대폰에 찍힌 그림으로 그 사진으로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그 미술 이 탱화 그리시는 분한테 해서 지금 모사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여러 군데 지금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본은 아직도 교토 지원인에 있고 그 그림 모사본도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것을 찍어서 가져와가지고 정작 보면은 정말 저런 전형적인 불화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겸재 선생이나 조선의 그 산수 화가들이 그린 그런 그림처럼 산수화처럼 아주 우리 정세에 맞게 잘 그려져 있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전라남도 영암 도갑사에도 또 해남 대흥사에도 모사본은 있으니까 언제 성지순례 가시면은 아까 일본 호류사 거기 그리고 일본 지원인에도 제가 한번 갔었는데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까지 그린 문화재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다 함께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덕 높으시며 소중하고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몸과 말과 생각을 통해 중생들이 이롭게 되도록 해주소서. 욕망, 증오, 질투의 고뇌가 마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내 마음의 강에 자애심과 보리심이 흐르도록 하소서. 임종과 환생의 순간에 수승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예, 본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